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를 결정했습니다.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에 이어서 이 전 대표에게 정치적 타격이 더해진 건데 다만 윤리위는 2024년 총선 때 국민의힘에서 출마할 수 있는 좁은 문은 열어뒀습니다. 김영래 기자입니다.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2024년 1월까지로 1년 더 늘어났습니다. 당론으로 결정하였는데 이에 반하여 당원 개정과 새 비대위 구성을 저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핵심 이유가 되고요. 내년 초로 예상되는 전당대회 출마는 무산됐습니다. 이 전 대표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어제 이 전 대표를 만난 인사는 주말 동안 생각을 정리하겠다고 의중을 전했습니다. 반면 유승민 전 의원은 양두구육이 징계 사유라면 막말을 한 윤석열 당원은 왜 징계하지 않느냐고 반발했습니다. 변수는 오는 2024년 4월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 가능성입니다. 국민의힘 당규로는 선거일 45일 전까지, 그러니까 2월 하순까지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을 완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 추천 대상은 그 시점까지 3개월 이상 당비를 낸 책임 당원이어서 이 전 대표는 일단 해당이 없는데 다만 최고위원의 의결로 자격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. 2024년 출마에 대한 기회는 가능성을 열어둔 거 아니겠어요? 어느 정도의 좀 균형을 잡기 위해서 많이 고심을 한 그런 결정 아닌가.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도 잘라내는 게 아니라 이 전 대표를 케어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며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. 결국 이 전 대표의 총선 복귀를 통한 정치적 회색 여부는 공천권을 거머쥘 차기 당대표에 따라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. SBS 김영래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